감독님들 도와줘요. 이거요? Acid is a green. 저 거 편집해 주시고 이걸로 해 주세요. 이달이 떠오르는 순간 새로운 발견이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시즌3로 돌아온 이달의 발견 새로운 주인장 장일입니다. 제가 주인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첫 촬영 소감은 어떠신가요?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너무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편하게 그냥 방송을 하라 그래서 제 멋대로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게스트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캐빈에 맡긴 물건이 있어서요. 제 캐빈에 제가 가서 보면 돼요? 네, 가지러 가시죠. 제가 보면 돼요? 이건가? 여기서 방송하고 싶네, 여기서. 짜잔! 자, 한번 볼게요. 저 진짜 뭔지 몰라요. 처음 봐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매뉴얼이 이렇게 딱 있는데 트롬보니스트 이한진, 대한민국 재즈계 최고의 연주자래요. 저는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제 기준이, 재밌다의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저를 근엄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개그맨처럼 재밌는 캐릭터예요. 아, 글씨가 이게 뭘까? 트롬본으로 헬리콥터나 오토바이 소리 같은 묘기도 가능해요. 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잘하는 성대모사도 많아요. 어, 대박. 어머, 아. 안녕하세요. 오셨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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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본 연주자 이한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주자 같지가 않고 약간 운동화하셨어요. 격투기 선수 아니면 네. 뭐 강인한 이미지가 있나 봐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그래도 재밌는 캐릭터다. 네. 가볍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성대모사요? 갑자기 또. 아니, 써주셨으니까. 역대 대통령 이렇게 성대모사를 좀 이렇게 취미로. 본인은 말이야, 엘프가 아주 좋아. 엘프 반죽이는 우리나라 할 수 있도록. 에, 정부 감독님들 도와줘요. 원래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바쁘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평상시에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일은 녹음 세션 맨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한진 밴드로 재즈 리더를 맡고 있기 때문에 봉사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콘서트 있잖아요. 좀 할머니, 할아버지를 네. 위한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좀 찾아가서 하는 공연도 너무 좋은 네. 일을 하시는 네. 분이시네요. 나중에 저도 좀 한번 초대해 주세요. 네, 찾아가는 콘서트는? 아, 초대해 달라고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이달의 발견, 악기 소개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본입니다. 트럼본이라는 뜻은 본이 이제 영어로 뼈라는 뜻이잖아요. 네. 트럼본, 그래서 큰 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달의 발견에서 처음 소개하는 거예요. 조금 트럼펫과 트럼본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을 것 같거든요. 루이 암스트롱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네네. 부신 악기가 이제 트럼펫이고요. 위에 버튼이 3개 있습니다. 네네네. 피스톤. 네. 트럼본은 이제 슬라이드로 누르고 이렇게 버튼이나 피스톤이 없어요. 이거 하면 이게 빠져. 팔이 좀 짧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음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바이올린 같은 거는 크기가 별로 있잖아요. 엘토 트럼본도 있고 베이스 트럼본도 있긴 한데 평상시에 자주 연주되는 악기는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오케스트라에서 가끔. 이게 튜닝관이라고 하는데요. 튜닝은 이걸로 합니다. 피치 조절. 근데 이제 본인이 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음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충 자리는 있는데 뒤로
좀 트럼본 하시는 분들이 좀 음감이 좀 좋으신 그러니까요. 분들이 좀 많이 하세요. 음감이 원래 그럼 좋으셨던 편이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별로 이렇게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네.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왜요? 이거 하시니까 막 아. 멋있어 보이니까 되게 멋있는 악기네요. 아, 됐어요. 이 노래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직접 하셨잖아요. 네, 거기 그쵸? 세션에 참여했죠. 와, 나훈아 선배님의 테스형,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이유의 좋은 날, 유산슬의 합정역 5번 출구, 싸이 나팔바지. 너무 셀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세션계를 좀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네. 대략 한 몇 곡 정도 세션에 참여하셨나요? 아, 한 2만 곡 정도? 2만여 곡이요? 네, 2만여 곡 정도. 재즈만 하시는 것도 아니죠? 가요나 이제 영화 음악에 우와. 참여한 게 한 2만여 곡. 혹시 제 곡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네. 들으면서 이 리얼 사운드를 또 안 듣고 갈 수가 없거든요. 네. 아, 그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는데. 와! 예, 뭐 이렇게. 와! 어, 이거 다 예. 치신 거구나. 와. 브라스는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의 꽃. 믿기지가 않아요. 그 고등학교 전까지만 해도 음악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가 악기를 좀 연주도 좀 하고 근데 이제 음악 전공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 공부도 예, 제가 썩 잘했어야 되는데 아, 예. 잘했어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네. 실업계 고등학교로 제가 아, 진학을 하게 됐어요. 어, 네, 거기 갔더니 이제 관악부가 탁 입학식 때 나와서 이게 행사를 해주더라고요. 오, 소름 돋았어. 삼성이 네. 가가지고. 네. 아, 그 소리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팔 소리가. 근데 딱 네. 관악부 들어가서 어떤 악기가 하고 싶냐고 먼저 물어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트럼펫이나 색소폰이 네. 이제 대중적으로 네. 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두 악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또 티오가 다 차서 없어가지고 그날도 이렇게 트럼본이 한 대가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어머, 운명이었네. 네, 제 인생이 그 한 3초 만에 결정됐어요. 저도 사실 티오가 네. 베이스가 비어있어서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원래 처음은 다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이제 한양대 음대 졸업생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 딱 아, 내 길이다. 이게 너무 재밌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게 그 음계가 안 나오는 악기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움직이면서 음계가 다 나오더라고. 그냥 훅 불면 도레미파 연결이 되고 연 음이 다 나와요? 네, 맞아요. 아, 진짜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텅잉으로 좀 음을 나눠줘야죠. 뭐야 뭐 진짜 신기하다. 어려운 악기일수록 사람이 좀 이렇게 빠져드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보니까, 해냈다 이런 거. 네, 그렇죠. 성취감. 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여기 트럼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관악부에 지원을 해서 비어있던 티오에 지원을 했더니 트럼본이었고 이걸 3년만 연습을 해가지고 좀 늦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전공을 또 결정할 때가 2학년 좀 되기 전 시간과의 좀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하루 연습 시간을 10시간 정도 제가 입 쪽이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10시간씩 네. 굴면은 입이 괜찮나요? 뭐 이제 중간에 잠깐 쉬기도 하고 하는데 체질에 맞아서 그런지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 진짜? 네, 재밌었어요. 음악을 이렇게 먼저 듣잖아요. 뭐 사운드가 있고 리듬이 있고 네. 멜로디가 있고 어떤 요소에 먼저 귀를 좀 기울이시는 편이세요? 저는 연주자니까는 이제 그런 게 먼저 들리더라고요. 악기 소리. 그렇죠. 전체적인 이 구성이 이 정도인데 편곡이 지금 잘 돼서 사운드가 충분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음악적인 걸 먼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먼저 들리더라고요. 악기 소리들이 네. 먼저 들리고 네. 아, 거기서 또 편곡적인 내가 편곡적인 거지. 네, 예. 여기서 이렇게 좀 편곡해서 좋았겠다 예. 이런 거도 들리고 그렇죠. 예. 그럼 특별히 좀 좋아하는 뮤지션이 또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그 트럼본의 이제 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J.J. 존슨 이런. 네, 저도 이제 그분 앨범 듣고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분 많이 이렇게 따라서 하기도 했고 트럼본 솔로 앨범으로 한 50장 가까이 아마 내셨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재즈 트럼본의 기본을 그분이 완성하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그 이한진 연주자님께 좀 뭔가 애칭을 하나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의 JJ 존슨 어떤가요? 아이고 좋습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지금 한국의 JJ 존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저도 참 영광인데요.
시즌3의 밤하늘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즈계의 최고의 트롬본 연주자랑 함께 있으니까요. 아, 오늘 정말 가을 날씨와 함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연주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오늘 또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어떤 곡을 준비할까 하다가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곡이죠. 루이 암스트롱 그분이 노래해서 정말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곡이 됐죠. What a Wonderful World를 트럼본. 이거요? 아니 그 루이 암스트롱 목소리 아시죠? 아, 잘한다. 저거 편집해 주시고 네. 이걸로 해주세요. Is a green. Oh, when the sea. 이 목소리 아시죠? 너무 아쉽다. 이게 네. 악기 연주하면서 입을 막고 있으니까 이게 노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거 너무 그게 아쉬운데. 노래하는 심정으로 제가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아. What a wonderful. 감사합니다. 오늘 밤 완벽한 힐링 타임 예약이 됐습니다. 연주 들을 생각에 벌써부터 이 기대가 되면서 지금 연주자분이 불러주셨던 그 목소리까지 지금 이입이 되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밤을 환하게 밝혀드린 저 장혜리의 첫 번째 이달의 발견 어떠셨나요, 여러분? 댓글로 어떠셨는지 꼭 써주셔야 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음악의 깊이를 더한 플레이리스트로 찾아올게요. 꿈 같은 밤 보내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혜리씨 안녕, 나예요. 이달의 발견 화이팅. 먹을 건 없네요.